아무래도 지금 아시아 이제 축구 선수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정말 간판 스타로 부상하셨는데. 자, 앞쪽 공간 넓게 열렸습니다. 그대로 때려! 하지만 이런 손흥민 선수의 업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습니다. 헤더! 골!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토트넘. 맨유 레전드가 토트넘에. 토트넘 레전드 만나러 왔잖아. 저희는 뭐 자주 보는데. 어? 카메라 앞에서는 되게 어색해지네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데. 그러니까요. 어? 카메라가 많아서 그렇지. 오늘 토트넘 부응시켜주는 거야? 그래, 너 어렸을 때 시절부터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았어? 너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형이 어렸을 때 봤잖아요. 아니, 더 어렸을 때. 아, 더 어렸을 때? 너 축구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할 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무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뭘 많이 만나고 생각이 안 나. 너 어렸을 때. 형 어릴 때 다 생각나세요? 아, 대충은 생각나지. 아, 그렇게 디테일한 건 안 물어볼게. 대충 큰 줄기 안에서 어렸을 때 뭐 누굴 좋아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나는 정한이 형 좋아했거든. 윤정한. 아 나는 정한이 형 좋아했어. 윤정한. 그럼 잘 찾았죠. 아니 형한테 영감을 되게 많이 받긴 했죠.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형의 경기를 좀 많이 보면서 나도 저런 이제 큰 무대에서 뛰고 싶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서 크게 영감. 왜냐면 차범근 위원님은 제가 경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Now Park can gallop into space. It's Jason Park. It's 3-0 Manchester United. The points are surely theirs. A moment of glory for an unsung star of Manchester United. Fletcher. Oh, Park in must score. Does score. Manchester United lead. And it's Park. That was that flush. Jisung has scored it. Terrific diving header, wasn't it?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맨유 팬이었는데 진짜 뭐 중고등학교 때 유니폼 입고 할 정도로. 내가 맨유 갔을 때 몇 살이었지? 그렇죠. 형이 몇 년도에 가셨어요? 2005년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나오기 전이니까 중고등학생이지. 중학생 때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도 뭐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형한테 진짜 형이 가장 큰 우상이었고 형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진짜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프리미어리그 막 공식 인터뷰에서도 호날두지만 내셔널 히어로는 지성 박이다. 지성 박. Hernandez trying to wriggle free in the middle. It's Park on the surge and Park to win it for Manchester United.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형도 항상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지. 형을 보고 네. 형을 보고 진짜 많이 배우고 또 꿈을 키웠다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게 됐죠. 보게 됐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형이 첫 시작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프리미어를 알려주셨는데 또 다른 형 이후로 또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두현이, 원희, 네. 뭐 동국이 형, 뭐 기현이 형 네. 많이 나오시고 보경이 형 뭐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세대 형들이 나오고 이제 저 그리고 후배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은 진짜 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2002년 월드컵에서 이제 박진 선수와 이영표 선수의 이제 그 발디딤이 없었다면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유럽 리그에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2002년 월드컵 훨씬 이전에도 이제 차범근 감독님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레전드를 찍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로 인해 많은 프리미어리그 선수 이제 리거들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서 성장 과정을 보면 개인 능력이 워낙에 특별하시고 정말 세계적인 선수는 분명해서 아마 월드컵 그 여파 아니었더라도 개인의 능력으로 분명히 세계 정상을 찍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때 프리미어리그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어떤? 근데 사실은 진짜 저는 이거는 뭐 아직 한 번도 잘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독일을 이제 처음에 이제 갔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잖아요. 이제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독일로 갔는데, 항상 저희 가족끼리만 한 얘기가 있어. 진짜 너가 꿈꾸던 옆 동네까지 갔다라고. 그럼 독일 갈 때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간 거야?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협회에서 이제 유학 프로그램을 보내줘서 3명, 함부르크 3명, 뉘른부르크 3명 이렇게 가가지고 1년 동안 연수를 하게 된 거죠. 1년 다 친구도 유학을. 3명하고 네. 그래도 혼자 가진 않아서 조금 낫겠다. 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집 하나를 빌려줬어요. 아파트에 있는 집을 하나를 구해줘서 이제 뭐 저희가 먹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런 생활을 한 집에서 셋이 같이 하면서 뭐 재밌는 생활을 보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공부도 안 해보던 공부도 열심히 그치. 하고 도구를 해야 됐어. 그렇죠. 배웠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써먹어야 이 친구들이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좀 뭐 하나라도 더 잘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7세 월드컵이 그러고 나서 조금 텀이 있었어요. 팀이 왜냐면 저는 자퇴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가족들도 다 그때 간 거야? 아니 더 혼자 있었어? 아니요, 처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프로 계약을 하고 나서 왜냐면 저는 계속 이 아카데미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이제 아카데미에서 주는 거 먹고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프로 계약하면서 아 부모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넘어오셔서 좀 지나고 나서 한 그때는 1년 좀 외로웠겠다 지내기가. 그런 생각할 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유럽 생활 오래 그러니까. 하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이게 쉬운 게 나도 뭐 나는 이제 일본을 갔다가 온 거니까 다른 외국을 좀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유럽은 또 아시아랑 달라서 이제 적응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어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딱 이 유학 동기 3명하고 딱 처음에 와서 이제 호텔에서 처음에 프랑크푸르트에 비행기를 떨어져서 기차 타고 함부르크에 가고 기차 타고 이제 호텔에 도착하니까 엄청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딱 든 생각이 아 나 여기서 계약 못하면 엄마 아빠 얼굴 어떻게 보지? 약간 이 생각을 진짜 가장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우울하다는 생각할 조차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진짜 그 말이 너무 확실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저한테 그냥 그래도 너가 정말 꿈꾸던 옆 동네까지 갔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간절했던 거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 이제 국민분들이 모두가 다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함부르크 시절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미
스타셨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시고. 왜냐면 독일도 어찌 보면 대단한 무대였지만 어찌 보면 제가 경기를 보고 자랑하는 프리미어리그였기 때문에. As for the visitors, Tottenham give a debut to their most expensive summer purchase, South Korean forward Son. Lots of attention on Son and the devilment he can bring to a Tottenham team that needs to start finding a few more goals. 프리미어리그만의 공식 엠블럼이 있잖아요. 그 그렇지. 어. 호랑이. 어. 약간 모양. 사자. 네, 사자. 사자 모양 있잖아요. 사자 모양을 보면서 이제 되게 진짜 엄청 크게 느꼈거든요. 그 번호판에 그 사자가 딱 이렇게 바뀐 그 모양이 어찌 보면 진짜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그 유니폼을 이제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 레논 선수가 여기 7번을 달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왜냐면 아직 토트넘 선수였으니까. 음흠. 근데 이 선수가 그거 갈 거다 그래서 7번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딱 라커룸에 딱 들어왔는데 7번을 딱 만들어서 딱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 보는데 와, 약간 좀 웅장해지는 약간 진짜 이게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지금 현실인가라는 것을 좀 약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엄청 감격스러웠어요. Son can run at Hangeland. Son Heung-min, 1-0 Tottenham. There's a new star down the lane. He's the Korean Son Heung-min. 어때서 프리미어리그라는 느낌이 뭐 독일 리그랑 당연히 뭐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그런데서 뭐 적응하는데 조금 생각보다 어려웠어 아니면은 뭐 약간 경기를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개인 데인마크가 진짜 엄청 심하다. 그러니까 1대1로 상대하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았어요. 많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보면서 그래도 내가 1대1은 자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장점 중에 하나니까 너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MacArthur though lost out to Son. 그래, 그 쉬운 게 아니야, 그치? 근데 진짜 1대1 상황들이 많아서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막 부딪히고 하니까 피지컬이 진짜 좋잖아요. Dembele to Son. Skips past one challenge. They got back to him in numbers though. It almost comes back to Son Heung-min. 좀 아쉬웠겠다, 처치. 그렇죠, 그치? 엄청 아쉽죠. 왜냐면은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난 이거보다 더 잘하는데 라고 확실히 저한테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치, 뭐 농어가 너 자신은 아니까. 그치. 이게 다가 아닌데. 그쵸. 이렇게 끝난 시즌이 근데 진짜 기회도 많이 좀 못 받았던 것 같고. 시간적으로 조금 막 진짜 교체도 약간 너무 좀 짧았고 그러니까. 그치, 이제 뛰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그게 부분이 좀 많이 저한테 뭐 감독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좀 많이 부족했다고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린 시기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He's had a good effort this season. Wonder whether it will be his last talk of a German club being interested in him. 그래서 어쨌든 첫 시즌 끝나고 좀 너한테는 좀 불만족스럽잖아,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한간에는 이제 나간다, 다른 팀으로 독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가고 싶었어요. 응.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좀 즐겁게 못한다는 생각?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기 그냥 계속 뛰고 싶었거든요. 그냥 그 뭐 선수가 경기 못 나가면 네. 당연히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지.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못 가게 됐죠.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뭐 엄청 조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진짜 꿈꾸던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조급하고 뭐 사실 뭐 오프 더 볼로 막 진짜 욕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포테치는 왔던 감독이 너를 설득하긴 한 거 아니야? 나무라고. 그렇죠.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눴죠, 감독님하고. 그렇죠. 감독님은 좀. Another promising Tottenham move and a brilliant finish from Son. 그치, 뭐 어쨌든 네. 골 넣어야지. 네, 그러고 나서 게. 이제 좀 더 감독님이 믿음도 좀 더 생겼고 조금 더 이제 이 아끼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커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게임 시간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대우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로서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있는 선수들 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데. Picking the pass towards Janssen, lovely little flick, Son is in, and Spurs have scored a second. I'm very happy and very pleased for him because it was tough season for him. Typical determination and a fantastic finish as well. That this helped a lot to build his confidence and helped a lot the team.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n, 2 and 20 goals for Son this season. Son on a mission to go alone. This is sensational. World class from the Asian footballer of the year. Son had a goal and scored a beauty. That has fair feast into the bottom corner. Son, worth a go. Oh yes, it's worth a go. Magnificent from Son Heung-min and edges ahead in the race for the golden boot. 근데 지금까지 커리어만 봐도 그 골든부츠 공동 수상도 있었고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 그 지금까지 계속 성장 과정을 봐온 팬 입장에서도 지금 취재해온 통신원 기자 입장에서도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롭고 손흥민 선수의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많은 의미가 있던 날이었는데. Yeah, first of all, it's really heavy. I didn't expect that was that heavy, and it feels amazing. And when I saw it first time, I felt like a little bit emotional because when I was a kid, I was dreaming for it,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 I couldn't believe it, and still I don't believe it is in my hand. So, I mean, it was an unbelievable achievement, but I'm really grateful for the teammates and the supporter and coaching staff, everyone who is helping me. Well, you have to believe it because you have ended with 23 Premier League goals this season. Thank you very much. 아 진짜 엄청 딱 그 직접한 이거 골든 부츠를 딱 보는데 진짜 감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진짜 아유 어릴 때 진짜 TV에서만 보던 게 진짜 눈앞에 있으니까. 난 안 보여주더라요. 집에 잘 모셔놔서 저도 잘 못 봐요. 손흥민 선수는 신이죠. 예, 손흥민 선수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싫어할 사람은 아마도 단연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20년 전쯤에 데이빗 베컴 선수가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얼굴이 됐듯이 지금 손흥민 선수는 그냥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좀 많이 다 관심 가지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운동장이나 운동장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형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이런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한테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자타공인 넘버원 인기를 누리는 리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선수들의 존재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리그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비단 한국 선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각각의 클럽들은 대한민국에도 많은 서포터들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각각의 클럽 팬들이 지금은 급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영향을 주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 망가지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그거는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뭐 운동장에서는 그냥 뭐 부담감이라는 거는 진짜 없고 그냥 저는 좀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뭐 형 올드 트래포트 때도 뭐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지만 저희 이 지금 현재 토트넘 구자에는 진짜 한국 팬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이기도 해서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응원을 하다 보니 토트넘까지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도 대단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에서도 엄청난 축구 실력을 케인과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명성이 더 한국과 영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t's all because of Son. Yeah, since Son moved from Germany to the English Premier League, I started supporting Tottenham Hotspur. Explain his fame. He's almost like a king in Korea. 영국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이제 축구 리그에서 이렇게 한국 선수가 작은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 선수가 이렇게 탑 클래스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손흥민 선수 지금까지의 커리어만 봐도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저는 지금도 그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정말 한국 축구에서는 대표적인 정말 뺄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쓴 한국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크런치 타임 now in the fight for Champions League football next season. There is Son Heung-min, one goal away from his 100th in the Premier League. Felicity. 자, 손흥민이 건네봤습니다. 자, This was something that I dreamed for, scoring 100 goals, especially in the Premier League. I think it's a massive, massive thing. I just want to be grateful to the teammates. And yeah, I think I was really emotional because I had the last week really tough moments and my granddad passed away. So yeah, it was a really not easy moments, but I want to send that goal to him that he deserved. 대표팀 역시도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축구에 대한 영향력을 너의 행동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그 영향에 미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조심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렇죠. 그거는 뭐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만큼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형이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길을 이제 다 터주고 저희가 좀 편안한 길을 가게 이제 길을 이제 만들어 주셨다면 뭐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엄청 오래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이제 후배들이 그 길에 뭐 가시라도 좀 안 밟게 약간 좀 정리하고 하는 많은 거를 지금 한 거지. 어쨌든 나는 처음에 온 거고 또 그 다음에 네가 와서 아예 한국 축구, 아시아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제는 완벽하게 바뀐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지금 오는 후배들은 토트넘에 와서 또 흥민이를 보니까 기분이 새롭네. 웰컴 투 토트넘. 언제든 오세요. 오늘 뭐 어쨌든 얘기 나도 또 몰랐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아직도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쨌든 선수 생활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게 난 남았다고 생각해. 또 개인적으로 부담 주시네요. 개인적으로 기대도 갖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어쨌든 이제 그 남은 시점만큼은 행복하게
언제 내가 뭐 항상 말하는 거지만 행복하게 다치지 말고 축구했으면 좋겠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또 사석에서 보자. 다음에 밥 사주세요. 알았어.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감사해요. 고생했다. 레전드 코리안 내셔널 히어로 지금 너잖아 지금. 아 좀 진짜 지금 너잖아. Hi there, I'm Rebecca Lowe, studio host for NBC's coverage of the Premier League. Don't forget to hit subscribe to watch more videos all season long. For even more Premier League content, from original series to live matches, head over to Peacock and be sure to tune in for Premier League mornings every weekend on USA Network and on Peacock. We will see you over there.